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되어 있는 분들대로 꼭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덜덜 떨면서 막 몸이 아프기도 한 거예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막 옮겨가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절대 당락 같은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붙으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끝내야겠다. 계획대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락을 자꾸 생각하고 이러면은 마음의 병이 생기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 모든 컨디션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올해는 그냥 난 허수야. 연습으로 시험 보는 거야. 심지어는 아직 한국사도 못 붙었어.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사가 뭐 문제예요? 붙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선생님들은 올해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올해 목표가 처음에 막 이제 당당하고 용감하게 난 올해 목표가 아니었어. 이러고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거나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종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니까, 만약에 이제 공부를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공부를 못했다. 그리고 이 여건 안에는 내 마음의 준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건은 다 좋은데, 아, 내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했다. 그것도 여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전혀 못한 분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용감하게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이러시다가 지금 와서 마음이 막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코앞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인생의 사이클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사이클에 놓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뻔뻔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국사 없어도 시험 칠수 있어요. 단지 합격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결단을 하세요.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거를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가는 걸 권해드려요,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한번 쫙 시험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20일 좀못 남았죠. 17일인가 18일인가 그런데, 지금 이제 20일 조금 못 남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기를 공부를 많이 한 분은 많이 한 분대로, 안한 분은 안한 분대로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트레이닝 기간이에요. 자, 이 시간에 이때 공부 안 하고 딴거 하는 분들은요, 맞아요. 맨날 뒷북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때 진짜 열심히, 남들 공부할 때 나도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붙을 분은 붙을 거니까. 그리고 내년이 목표인 분은 내년이 목표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1차 시험이 딱 끝나면 잘본 분, 못본 분, 올해 목표인 분, 내년 목표인 분이 모두 다 2차에 올인해야 됩니다. 2차. 왜냐하면 2차는 공부할 시간이 딱한 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달? 1차 끝나고 한 달. 밖에 없어요. 1차 끝나고 1차 발표 날 때까지밖에 공부를 올인해서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합격할 내년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1차 끝나고 1차 발표 날 때까지 한 달도 안 되거든요. 한 2, 3주밖에 안 돼요. 그때 2차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2차 공부 안 하고 내년에 1차 발표 나고 나서 2차 공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